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했습니다.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구 도심의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두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. 화재 당시 긴박했던 상황 전해드립니다. 부산의 한 의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의대 편입시험에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.